한 곳에 머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한달 여행하기가 요즘 인기입니다. 최근 한달 살기 여행지로 경남도 뜨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현장 KNN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위치한 바람의 언덕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미국에서 20년이 넘는 이민 생활을 끝낸 이정원 씨는 노후를 보낼 곳을 찾다가 한 달 살기로 경남을 찾았습니다. 수려한 산과 바다를 보며 경남의 다양한 매력을 즐깁니다. 자연이 좋은 데를 찾고 있고 바닷가 근처를 찾고 있어서 이렇게 거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대도시의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소박하고 옛 정서가 조금 아직도 남아있고 어렸을 적에 그렇게 살았던 것들도 너무 그립고. 짧은 일정 대신 한 곳에서 천천히 쉬어가는 여행 트렌드가 유행하면서 체류형 장기 여행객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3년 넘게 IT 회사를 다니던 소모라 씨는 한달 살기를 통해 경남에 정착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제에 가게를 열고 청년 사업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가 많으시고요. 좀 마음이 그래서 더 넓고 이웃간의 정도 좀큰것 같아요. 붐비지 않다 보니까 생활하거나 이제 뭐 바다를 보거나 자연환경을 즐기기에도 너무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은 한달 살기 여행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장소들과 고즈넉한 자연환경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해가지고 특히 지금 또 가을 시기에는 하늘빛도 좋고 이래가지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러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경남도의 한달 살기 프로그램에 지난해 전국에서 2,700여 명이 신청해 1,234명이 선정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20대에서 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류형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도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